저는 사이코노츠2를 정신 세계를 탐험하는 게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게임은 너무나 따분하고 단조로워 보이는 사무실에서 시작합니다. 주인공도 양복 입고 일하는 흔한 직장인 중 한 명이고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로보터란 사원에게 올해의 사원상을 수여합니다. 올해의 사원상을 받으면 특별 휴가도 갈 수 있죠. 평생 이런 상을 받아본 적 없는 로보터는 기뻐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근데 휴가를 가려면 보스의 최종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보스에게 사인받으러 가는 로보터 뒤를 뒤쫓는데요. 우린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요. 알고 보니 우린 로보터란 악당의 정신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거였습니다. 영화 인셉션을 떠올리면 거의 똑같습니다. 보스에게 사인을 받아오라고 했던 건 미끼였던 거죠. 그걸 통해 로보터란 악당의 진짜 보스를 알아내려 했던 겁니다. 로보터는 최근 트루먼이란 초능력자를 납치했었는데요. 그건 그의 단독 소행일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지시한 게 분명해 보였죠. 아, 저거를 길게 점프해서 이거를 난간을 잡아야 되는구나. 아, 갑자기 능력으로 이게 바뀌었구나. 아, 이거 시작부터 되게 신선한데? 월슬라이드라. 허허. 아, 그래픽 사양을 다 최하로 낮췄는데도 버벅이는 거 보니까 내 컴퓨터가 이 게임을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자, 지금 우린 악당 로보트의 정신 속에서 나왔습니다. 로보트를 비롯 현실에서 우린 모두 비행기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린 로보트의 정신 속에서 그의 진짜 보스가 누구인지는 알아내지 못했죠. 다만 의심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바로 그르로비아의 대홍수라 불리는 여인 마리 굴라입니다. 20년 전에 죽은 여자로 알려져 있죠. 마리굴라는 권력의 굶주린 초능력자로 과거 수백 명을 수장시킨 바 있는 몬스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녀를 추종하는 무리가 있으니 그들이 바로 딜루저니스트, 즉 홍수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강령술로 마리굴라를 부활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있죠. 한편 지금 모여있는 초능력자들은 사이코너츠라고 하는 기관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번 작전을 통해 우리는 사이코너츠 본부에 첩자가 숨어있다는 걸 알게 되죠. 게임을 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초능력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타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투시력도 있죠. 아하. 아. 이거 바라본 사람의 모습이 저렇게. 아. 이건 진짜 웃기네. 지가 바라본 사람의 모습은 쥐네? 커다란 쥐네. 아, 내가 움직이면 쥐 이렇게 보이네. 기발했다 이건. 지가 와라온 세상이네. 우린 사이코노츠 본부를 돌아다니다가 어떤 나쁜 놈이 우편 담당자 닉의 뇌를 훔쳐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뭔가 보면 안 되는 것을 목격했기에 뇌를 훔쳐간 게 분명했죠. 우리는 그의 호주머니에서 레이디 록토퍼스 카지노라는 곳에 열쇠를 발견합니다. 그 카지노는 아까 말씀드린 홍수를 기다리는 자들, 즉 딜루저 니스트들이 활동하는 근거지로 알려져 있죠. 요원 중 한 명이 그곳으로 파견됐으나 이틀째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사이코너츠 요원들은 즉각 카지노로 출동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못 갑니다. 사이코너츠의 정직원이 아니라 인턴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무슨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볼까? 아하, 사랑 가득한 눈으로 보고 있네. 하트가 뿅뿅하구만. 아, 근데 우리 주인공은 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아니, 여전히 베이컨 생각밖에 없어. 근데 저 앞에 여자는 자기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머릿속에 마구니가 가득하구만. 그래도 주인공은 아주 명랑한 모습으로 보이네. 우리의 주인공 라즈는 카지노 미션에 합류하기 위해 인턴 담당자 홀리스의 정신 속으로 침투합니다. 여기도 레벨이구나. 아, 이거 진짜 웃기네. 아, 근데 이 게임이 대사가 워낙 중요한 게임이라 갖고 영어로 나오는 대사 보고 있으랴, 플랫포밍 하랴 너무 바쁘다. 이곳에서 우린 그녀의 개념 배열을 바꿔놓습니다. 즉 위험을 감수하는 게 오히려 돈벌이 기회가 된다는 식으로 위험과 돈의 개념을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근데 연결하고 안전하게 내려올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리스거스트 리스크는 리스크가 양말에 샌들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리스크랑 머니랑 연결하는 건가? 됐다. 결국 주인공의 활약으로 생각이 완전히 바뀐 인턴 담당자 홀리스는 주인공 라즈를 데리고 카지노 미션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라즈는 다른 인턴과 함께 호텔 방에 들어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방을 나가는 건 허락되지 않습니다. 카지노는 초능력자의 출입을 엄금하니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나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턴 담당 홀리스가 도박에 빠진 겁니다. 주인공 라즈가 홀리스의 정신 속에서 개념 연결을 바꿔놓았었죠. 위험과 돈이 연결되도록 말이죠. 그게 부작용을 낳은 겁니다. 결국 라즈는 홀리스의 정신에 다시 침투합니다. 이번엔 도박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 말이죠. 다시 돌아와 본 홀리스의 정신 세계는 온통 도박판이고 라즈는 온갖 도박 세계를 모험하게 됩니다. 다시 도전해보자. 내려가서 여기서 천천히! 그렇지! 여기서 게임이 시작되는 거야? 아 이거 이런 거 정말 재밌다. 아 여기서 가속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아 이겼다! 그러다가 우리는 도박 중독을 낳은 정신 속 커다란 괴물을 만납니다. 돈과 리스크를 연결시켜 놓았던 라지의 단순한 행위가 시간이 지나자 걷잡을 수 없는 괴물이 돼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간단한 개념뿐이지만 그게 반복되면 매우 위협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물리적 실체가 되는 거죠. 아 위기인데? 다시 이때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좋아 때려. 결국 도박 중독에서 빠져나온 홀리스는 정신 차리고 원래 목표에 집중합니다. 즉 카지노에서 딜루저니스트들의 흔적을 찾는 목표 말이죠. 이번엔 우리의 주인공 라지는 현실 카지노를 누빕니다. 여기다 이렇게 타고 가는 건가? 오호 이렇게 오케이 뛰고 You know up is more my thing, right? 하 이런 게 3D 플랫폼의 재미구나. 근데 만들기는 진짜 어렵겠다. 2D 플랫폼에 비해서. 마침내 카지노 구석에서 라즈는 딜루저 리스트들의 은신처를 발견합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마리굴라라는 대악당을 부활시킬 계획을 갖고 있던 겁니다. 은신처를 뒤지는 과정에서 우린 신문기사 하나도 발견합니다. 마리굴라의 묘지가 훼손됐으며 시체가 사라졌다는 기사를요. 게다가 책상에는 온갖 종류의 강령술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몹시도 마리굴라의 부활을 원한 걸 알 수 있죠. 근데 충격적으로 주인공 라지의 여자친구인 리지의 사진도 한 장 발견됩니다. 리지는 납치됐던 요원 트루먼의 딸이기도 하죠. 사진에는 리지가 아빠에게 반항적이라며 사이코노츠의 등을 돌리도록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설마 사이코노츠 내부의 첩자가 리지였던 걸까요? 라즈는 리지의 사진을 발견한 걸 숨깁니다. 먼저 리지에게 물어보기로 하죠. 리지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자초지정을 묻자 리지는 지금 날 아빠가 납치되도록 도운 스파이로 의심하는 거냐며 화를 내고는 사라집니다. Oh, never mind! Lily, hang on! Rasputin. 근데 딸이 사라지고 나자 의식이 없는 것 같았던 한때 납치됐었던 트루먼이 깨어납니다. 트루먼은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며 내가 깨어난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딸에게도 말이죠. 트루먼은 대악당 마리굴라는 실제로 돌아오고 있다며 우리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리굴라를 어떻게 쓰러뜨릴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사이코너츠의 창립자 포드입니다. 포드는 20년 전 마리굴라를 죽였던 장본인이죠. 포드는 다름 아닌 주인공 라지의 머릿속에 심령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는 아마 사이코노츠 1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포드는 베이컨에 환장하기 때문에 베이컨 냄새로 소환할 수 있죠. 라즈는 포드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 혹시 유용한 정보가 있는지 찾아봅니다. 근데 여기서 사이코노츠의 창립 멤버는 6명이 아니라 7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루그레시아 먹스라는 여자가 제7의 인물인 건데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녀는 창립 멤버 6명을 기리는 모든 기념물이나 벽화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여정 이후 포드의 자아는 분열합니다. 우리는 포드의 서로 다른 자아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도록 해야 하죠. 그래야 대악당 마리굴라를 해치우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조각난 자아 속으로 들어와 보면 문자 그대로 뇌의 날카로운 조각이 박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때로 마음의 상처는 이렇게 칼날처럼 우리 뇌에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아 조각에서 우린 전쟁이 루그레시아를 변하게 했다는 걸 듣게 됩니다. 사실 전쟁은 모두를 변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면의 어두운 뿌리를 갖고 있고 전쟁 같은 상황에서 때론 우린 그 어둠이 필요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한 번 꺼내진 어둠을 다시 병 속으로 집어넣는 건 때로 극도로 어렵다고 포드는 말합니다. 이렇게 포드의 조각난 정신 하나를 연결했습니다. 이제 남은 조각은 두 개입니다. We'll need Ford at full capacity if we're gonna have a chance against Maligula.